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을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강연아입니다. 오늘은 토요과학 강연 3기 2회차 강연입니다. 강연에 접속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시수님 안녕하세요. 오유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백신 때문에 항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엄청 높은데요. 오늘 바로 코로나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오늘 모셔볼 이성록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민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응용화학부에 계시며 항체 기반 면역 항암 원천 기술 개발 및 면역 항암 항체 파이프라인 개발과 코비드-19 바이러스 질환 치료용 항체 후보 물질 개발 및 면역 진단 키트 개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이성록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 혹시 코비드-19 치료제 항체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는지 알고, 그다음에 어떤 개발 과정을 거치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럼 바로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항체야 놀자, 치료용 항체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서는 항체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항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체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료용 항체들이 많이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용 항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는 근간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용 항체와, 그리고 어떤 질병을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치료용 항체의 미래를 한번 같이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체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리의 몸 같은 경우에는 면역계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계의 주된 기능은 우리 몸에 들어온 외부 물질, 예를 들자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외부 물질들을 비정상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들을 중화하거나 박멸하여 우리 몸을 질병으로 보호하는 방어자 역할을 하는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히 면역계 같은 경우에는 혈구세포와 비세포나 T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혈구세포와 그리고 항체가 주된 방어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항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체의 기본적인 정의는 면역계에 존재하는 Y자 형태의 단백질로서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해서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항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항원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항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체와 반응하는 물질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지질이 될 수도 있고, 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체에서 이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총체를 항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항체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항원에 대한 높은 친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원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결합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성이 우수해서 항원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외부 물질이나 세포를 표적화해서 이를 무력화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항체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항체는 Y자 형태의 거대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몰리큘들을 분자를 설명을 할때 분자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체 같은 경우에는 150킬로달톤 정도의 아주 커다란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히 어떤 형태로 이런 항체가 구성이 되게 되냐면, 항체라는 것은 중세라고 하는 헤비 체인이라는 것이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경세라는 것이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세와 경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황화 결합이라고 해서 이런 이황화 결합을 통해서 공유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세와 중세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이황화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 결합
혈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두개가 각각 50킬로달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세의 두개가 25킬로달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체가 총합은 150킬로달톤의 거대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체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 따라서 두 부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FAB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FC라고 하는 부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Y자로 우리가 이제 팔을 들어보면 윗부분 같은 경우로 보통 FAB라고 하는 FAB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 부분 같은 경우를 보통 FC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AB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항원과 결합을 하는 그런 부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Fragment of Antibody Binding이라고 얘기를 해서 항원 결합 절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이 여기에 가서 결합을 해서 이런 항체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위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런 항원과 결합하는 요 FAB 부분 중에서도 항원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부위를 보통 우리가 가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보통 불변 영역이라고 해서 보통 항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IgA나 IgG, IgE와 같은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런 항체에서 아미노산 서열이 다 보존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부위를 보통 불변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변 영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항원과 결합하는 아주 특수 부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부위를 CD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캐폴드, 지지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백질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항체의 기본적인 면역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항체는 그러면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서 항체가 우리 몸 안에 이제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가 이런 세균의 표면에 이제 가서 달라붙게 되고요. 이런 항체의 FC와 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이제 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T세포와 NK세포 같은 경우가 이제 표면에 FC와 결합할 수 있는 FC 수용체라는 것을 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항체와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항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T세포나 NK세포가 활성화돼서 이런 세균을 사멸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랜자임이나 퍼포린이라는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균을 사멸을 유도를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ADC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D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T세포와 NK세포와는 다르게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혈구세포가 이제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T세포나 NK세포와 상당히 유사하게 표면에 FC 리셉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의 FCV와 결합을 해서 활성화가 되게 되면 NK세포나 T세포와는 다르게 오히려 세균을 잡아먹는 일종의 식균작용이라고 하는 페고사이토시스라는 반응을 통해서 세균을 제거를 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을 ADC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항체의 기능은 CDC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항체의 FCV에 이제 보체라고 하는 컴플리먼트가 가서 결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컴플리먼트가 항체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세균의 표면에다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여러 가지를 크게 뚫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균이 결과적으로는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을 CDC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치료용 항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질병의 원인 물질에 가서 결합을 해서 이런 그 원인 물질이 더 이상 이제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는 신호 전달을 억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항암 항체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ADCC나 ADCP 그리고 CDC와 같은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실제 암세포를 표적화해서 이런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도 부수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치료용 항체의 역사와 그리고 어떠한 기술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용 항체를 보통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게 되면 매직블릿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매직블릿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마법의 총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매직블릿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주조를 했던 과학자분은 독일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폴 에를리 박사님이 계시고요. 이 폴 에를리 박사님은 보통 디프테리아 그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급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프테리아 세균이 독소를 이제 내면서 이러한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폴 에를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디프테리아 독소를 동물에다가 저용량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주입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통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동물 몸 안에서는 이런 디프테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일종의 혈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혈청 안에 항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혈청을 이용해서 실제 디프테리아 세균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오늘날의 백신에 대한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증명을 했었고요. 실제 항체라는 것이 마법의 총알처럼 특정 질병을 표적화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이런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1908년도에 노벨상을 처음으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항체의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체 의약품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단클론 항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클론 항체와 그리고 다클론 항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동물이나 동물에다가 어떤 항원을 주입을 하는 것을 보통 면역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항원이 주입이 되게 되면 이런 항원의 여러 부위에 결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항체들이 우리 몸 안에 생기게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것을 보통 다클론 항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다클론 항체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내리기에 항원의 다양한 부위를 인지하는 항체들의 불균일한 그 혼합물 형태로 보통 다클론 항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그런 물질이 아주 호모지니어스하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단클론 항체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됐고 이 단클론 항체의 그러면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항원의 하나의 그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부위를 에피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에피톱을 인지하는 균일한 하나의 항체를 보통 단클론 항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의 치료용 항체들은 대부분 다 단클론 항체의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다클론 항체로 안 하고 단클론 항체만 하는 거. 저희가 어떤 치료적인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클론 항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질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실제 질병을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제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클론 항체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단클론 항체 같은 경우에는 1975년도에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처음으로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을 하이브리도마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도마 기술 같은 경우에는 1975년도에 코올로와 밀스타인 박사님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이 기술이 실제로 단클론 항체를 계속적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주요 기술이었기 때문에 1984년도에 노벨상을 또 공동으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도마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쥐에다가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입을 하면 면역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항체들을 생산할 수 있는 비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에서 이런 마우스의 그 쥐의 비세포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고 하지만 이런 그 세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포 배양을 하는 과정 중에서 몇 번 분열을 하다가 보통은 이제 사멸이 되게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클론 항체를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비세포가 계속적으로 항체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 증식이 되면 가장 좋은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엘로마라고 하는 암세포하고 이런 마우스의 비세포하고를 같이 세포 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이브리도마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무한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그 세포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이브리도마에서 실제로 하나의 항체만을 생산하는 그러한 세포
세포를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대량 배양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그 비세포에서 하나의 항체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조건을 확립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단크론 항체를 대량 생산을 하고 정제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하이브리드 오마 기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 FDA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최초의 항체가 이제 그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이 항체를 OKT3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OKT3는 1985년도에 최초로 식약처 허가, 미국의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마우스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어떤 나이가 많이 들거나 아니면 질병을 가지게 되면 보통 장기 부전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 이식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런 장기 이식을 할 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면역 거부 반응이라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너의 오건을 우리 몸 안에 있는 셀프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계가 이제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이제 일으키게 되는 그런 반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면역학자들이 이런 면역 거부 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T세포가 상당히 이런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기존에 많이 보고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OKT3 같은 경우에는 면역 거부 반응 억제제로 이제 처음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OKT3 자체가 T세포의 표면에는 CD3라는 항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항원에 결합하는 그런 항체로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 OKT3가 이제 CD3라는 항원에 결합을 하게 되면 T세포가 결과적으로는 사멸이 돼서 면역 거부 반응이 오히려 완화가 되는 그런 형태의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면역 거부 반응 억제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그런 최초의 마우스 항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OKT3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치료용 항체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OKT3의 치료적인 한계는 면역원성이라는 것이 이제 유발된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면역원성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 의약품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면역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면역계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의 면역계 같은 경우에는 외부 물질만을 인지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하지만 외부 물질이라고 넌셀프로 인지를 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이제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게 되는데, 마우스 항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단백질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넌셀프로 보통 우리 면역계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우스 항체에 대한 또 다른 항체를 만들어서 이런 마우스 항체를 체내에서 빨리 제거를 하려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OKT3를 치료적인 목적으로 주입을 해도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약효가 빨리 감소가 되는 그러한 어떤 치료적인 한계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그 면역원성을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보통 인간화 기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화 기술은 사람이 아닌 그 non-human species,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항체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나 레시나 닭이나 아니면 토끼,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아닌 종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OKT3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우스에서 만든 처음의 항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항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원성을 충분히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화 기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 사람과 유사한 그런 그 아미노산 서열로 이렇게 대체를 시켜주는, 바꿔주는 이런 기술을 인간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인간화 기술을 통해서 면역원성이 훨씬 더 개선이 된 그런 형태의 항체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간 항체의 이제 그 대표적인 예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우스 항체 같은 경우를 보통 서열을 우리가 이제 그 이런 하늘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서열을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인간 항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머릭 항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인간 항체가 있습니다. 카이머릭 항체 같은 경우에는 불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의 서열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항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항원과 결합을 하는 주요 부위인 가변 영역만을 이제 마우스 서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분 인간화 항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간의 항체 같은 경우에는 가변 영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실제 그 항원과의 결합에 중요한 부분이 CDR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CDR 부분만을 마우스의 서열로 보존을 하고 나머지 스캐폴드에 해당하는 프레임워 부분까지도 이제 사람의 서열로 전환을 시켜준 그런 형태를 완전 인간의 항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 항체를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그 아예 그냥 인간 항체 형태로, 완전 인간 항체 형태로 개발하는,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는 그러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항체 의약품들이 이런 인간화 항체나 완전 인간 항체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체를 실제적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우리가 선별하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이러한 그 보통 동물에다가 어떤 항원을 주입을 하게 되면 비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 비세포가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항체 비세포를 우리가 이제 동정을 해낸 다음에 여기에서 항체 유전자를 우리가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한 1억 개 이상의 그 항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들이.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을 발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가 필요한데, 이런 도구를 보통 페이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항체의 유전자를 페이지의 끝부분에다가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항체 유전자들이 발현되어 있는 이런 페이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가 발현되어 있는 페이지만을 우리가 선별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보통 페이지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항체를 하는 거의 모든 그런 기업에서 항체를 선별할 때는 이런 페이지 디스플레이 기술을 거의 근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미주리 대학의 조지 스미스 박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드셨고요. 이런 기술을 고안을 하셨고, 198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제안을 했을 때는 페이지의 끝부분에다가 이제 펩타이드를 이렇게 붙이는 디스플레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최초로 개발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항체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은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리차드 러너나 아니면 카를로스 발바스 박사와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의 그렉 윈터 박사에 의해서 오늘날의 그 항체 선별 기법으로 이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몸 밖에서 우리가 이제 항체라는 것을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대표적인 치료용 항체의 예시와 어떤 질환들을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전 세계의 그 탑 20에 해당하는 의약품 시장의 각각의 이제 항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개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빨간색으로 약간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치료용 항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제 전체 탑 20 중에서도 10개의 상위에 있는 10개의 의약품을 보게 되면 1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가 치료용 항체라고 이제 그 보고가 되고 있고요. 치료용 항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이라는 역사밖에는 안 됐지만 실제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도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 세계 의약품 중에서 가장 그 탑 넘버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휴미라라고 하는 그 관절염 치료제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강화 항체가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용 항체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서는 면역 질환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면역 질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절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절염의 발병 기전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들이 유도가 돼서 이런 관절염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런 초기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들의 양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라고 하는 TNF-알파라는 것이 이런 관절염의 발병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역학자들이 이런 TNF-알파를 어떤 식으로 모듈레이션을 해서 이런 관절염을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나 실험적인 그 예를 많이 이제 냈었고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항체 의약품이 휴미라라고 하는 관절염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휴미라라는 것은 영어로 Human Monoclonal Antibody in Rheumatoid Arthritis라고 이제 약자를 이제 써서 휴미라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요. 말 그대로 관절염에 사람의 그 단클론 항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인간 항체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됐고, TNF-alpha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서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를 할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알려져 있고요. 2008년도에 미 식약처 승인을 처음으로 관절염 치료제로 받게 됩니다. 이런 관절염 치료제로서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개발이 됐지만, 현재 이러한 완전 인간 항체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휴미라가 지금 전 세계 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항체 의약품으로서는 레미케이드나 엠브렐이라는 것도 이제 관절염 치료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암 질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암이 발생하는 과정 중에서 보통 혈관 신상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증식을 할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산소랄지 영양분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을 분비를 해서 빠르게 혈관을 생성시켜 주는 그런 반응을 촉진을 시키게 되고요. 이러한 반응을 보통 우리가 종양 혈관 신생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튜머 엔조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튜머 엔조제네시스의 가장 중요한 그 팩터로서, 그 인자로서 알려져 있는 것은 VEGF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로스 호르몬, 성장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종양의 혈관을 억제를, 생성을 억제를 시킴으로써 암의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아주는 그러한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베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용 항체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고요. 제넨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항체가 개발이 됐고, 이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인간화 항체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VEGF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서 VEGF가 혈관 신생을 일으키려면 실제 혈관 세포에서의 VEGF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이러한 혈관 신생이 유도가 돼야 되는데, VEGF에 결합을 해서 이러한 수용체와의 결합을 선택적으로 억제를 시킴으로써 혈관 형성을 억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이 이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의 암의 진행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치료용 항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어베스틴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전이성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용 항체로 처음으로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현재는 전이성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폐암이나 뇌암, 유방암, 난소암, 신장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암에서도 치료에 사용이 될수 있는 그러한 그 치료제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치료용 항체들이 이제 진화를 해서 면역 항암 항체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언스나 네이처와 같은 아주 우수한 그런 그 저널뿐만이 아니라 타임지에서도 이런 캔서 이뮤노세라피라고 하는 면역 항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표지에 실을 정도로 이런 면역 항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역 항암제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까지 항암제의 개발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세대 항암제라고 얘기하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증식을 하고 있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에 사멸을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정상세포까지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독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단점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적인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암의 원인 물질을 표적화해서 이들을 중화하거나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세대에 비해서 효능이 조금은 단독 효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점이 있어서 병용으로 1세대 화합물과 같이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약제 내성이라는 그러한 단점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3세대 그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 면역계를 이용해 활성화시켜서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오히려 공격시켜주는 그러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그런 항암제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작고, 그리고 최근에 기존의 그암 치료에서는 볼수 없었던 완전 치유라고 하는, 실제 암 환자들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치료 효능을 실제 임상에서 많이 관찰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이런 면역 항암제의 그 치료 효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역 항암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역 관문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민 체크포인트 프로테인에 대한 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관문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정상 면역계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러한 면역계에서 보통 면역 세포가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정상 세포에 독성을 야기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보통 정상 세포의 표면에 이런 면역 관문 단백질이라는 것을 발현을 시켜서 면역 세포가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하는 것을 억제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많이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PD1과 PDL1 그리고 CTLA4와 B7이라는 이러한 단백질 분자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면역 관문 단백질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리하게도 이러한 정상 세포에서 발현되어 있는 이러한 면역 관문 단백질을 암세포 표면에 발현을 시켜서 실제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억제를 시켜주는. 그래서 실제로 면역 세포의 그 활성이 억제가 되면서 오히려 암세포는 계속적으로 무한 증식을 할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에도 표면에 이러한 면역 관문 단백질이 발현이 되어 있고, T세포의 표면에도 면역 관문 단백질이 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암세포는 이러한 면역 관문 단백질의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해서 면역 세포의 활성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오히려 암세포가 자기 스스로 증식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많은 면역학자들이 그렇다면 이런 암세포와 T세포 사이, 면역세포 사이의 단백질 상호작용을 억제를 시켜주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면역세포의 활성의 증가를 해서 암세포를 억제시켜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많이 가설을 내놨었고, 실제 이러한 가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실제로 면역 관문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를 만들어 봤더니 아주 치료 효능이 우수한 그런 치료용 항체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CTLA4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여보이라는 그러한 치료용 항체가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 PD1이라고 하는 관문 단백질에 이제 결합할 수 있는 키트루다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됐고, 그다음 PD-L1 같은 경우에는 테센트릭이라는 그런 치료용 항체가 현재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면역 관문 단백질에 가서 결합할 수 있는 치료용 항체를 보통 우리가 이민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혹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재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7가지 정도가 현재 개발이 돼서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런 면역 관문 단백질들이, 주요한 면역 관문 단백질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시글렉트 15이랄지, 아니면 옥스포리 라이간드와 옥스포리의 인터랙션이랄지, CD70와 CD21의 그런 상호작용,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러한 기타 면역 관문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치료용 항체 후보 물질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장 많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 코비드-19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질병이다라고 얘기해서 코비드-19이라는 전 세계적인 동일한 그런 이름을 갖게 됐고요. 이러한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사스코브2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러한 코비드-19이라는 질환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스코브2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숙주세포로 감염을 할때 이런 그 바이러스의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이러스로의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주요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이미 다잘 아시겠지만 접촉을 한다든지 에어로졸, 비말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고, 주요 증상으로서는 뭐 폐렴이랄지
발열이 일어난다든지 호흡곤란, 기침 등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제 그 기존의 통계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에 한 3월과 올해의 6월까지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00배, 4,200배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사망자 같은 경우는 한 30배 정도가 증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국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117개국에서 현재는 221개국으로 2배 정도 이제 증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초래를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보존적인 치료가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인 그런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해열제를 뭐 저희가 먹는다든지 아니면 수액을 보충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보존적인 치료가 이제 행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그 백신을 통해서 예방을 하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우한에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발생이 됐던 그런 우한 레퍼런스 사스코브2 이외에도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이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치료제들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비드-19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감염 기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스코브2의 이제 표면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숙주세포의 표면에 특정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숙주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보통 ACE2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E2하고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단백질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되고 숙주세포를 오히려 이제 파괴를 해버리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런 ACE2와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하는, 보통 약자로 RB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RBD의 그 도메인이 실제로 ACE2하고 결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COVID-19의 치료용 항체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리제노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가 이러한 그 RBD의 표적 항체, 단클론 항체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이런 RBD에 결합할 수 있는 치료용 항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RBD에 대한 이중항체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치료용 항체가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되면 아마도 이런 COVID-19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근본적인 치료제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치료용 항체의 앞으로의 그 미래가 어떤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도에 그 단클론 항체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오마 기술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면역원성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체 개발 속도가 상당히 더뎌왔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DNA 제조업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항체를 우리가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선별을 하거나 아니면 대량 생산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면서, 그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런 치료용 항체의 그 식약처 승인 현황과 그 다음에 시장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80개 정도의 치료용 항체가 FDA 승인을 받은 상황에 있고, 그 중에서도 암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한 30개 정도가 이미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570개 정도의 치료용 항체들이 현재 임상 실험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항체 치료제라는 것이 향후에는 더 많은 그런 승인을 받아서 임상에서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시장성을 보더라도 2018년도에는 120조 원에서 7년 뒤인 2025년도에는 약 한 3배 정도가 증가된 330조 원 정도의 커다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항체 산업에 대한 그런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이런 항체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을 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항체 신약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항체를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연구소 그리고 산업계에서 개발된 그런 항체 파이프라인들을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실제로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부에서는 이런 항체 신약 개발을 위한 인프라 같은 것들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5성의 신약개발 지원센터나 이런 임상 실험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실제 산업계나 학교 연구소에서 수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만들 때는 어떤 R&D 투자가 이제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항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 투자들이 아주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육성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항체 산업에 대한 빠른 움직임들이 이제 있기 시작을 하는데요. 삼성과 셀트리온 같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유수의 중견 제약사, 그리고 현재는 많이 생겨나고 있는 다수의 벤처 기업에서도 이런 항체 파이프라인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R&D 투자가 이제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단클론 항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항체 치료용 항체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항체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항체의 끝부분에다가 사이토카인을 붙여놓는 이뮤노사이토카인이랄지, 아니면 스몰 케미칼 저분자 화합물을 항체에다 붙여서 이러한 저분자 화합물과 항체의 가장 좋은 특징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항체 약물 복합체라고 하는 앤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를 항체 끝부분에 붙여가지고 암을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암세포를 이런 방사선 동위 원소로 인해서 사멸을 유도를 시켜주는 레디오 이뮤노세라피에도 이러한 항체가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뮤노라이포점, 그러니까 어떤 지질환에다가 저분자 화합물을 넣어놓고, 항체라는 것이 보통 타겟팅이 잘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항체를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저분자 화합물을 실제 타겟세포에다가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뮤노라이포점이라는 그런 형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항체는 단클론 항체뿐만이 아니라 실제 2개 이상의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이중항체거나, 아니면 보통 멀티스페시픽이라고 하는 다중특이적인 그런 항체 형태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T세포를 이제 암세포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카이머릭 엔티젠 리셉터 T셀이라고 해서 T셀에다가 아예 표면에다가 항체를 디스플레이를 해서 T세포 자체가 암세포로 빠르게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혈액에 동동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로 표적화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더잘 죽이는 그런 형태의 면역세포 치료제도 이런 항체가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칼티 임상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면역 항암제를 말씀드렸을 때 완전 치유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이런 칼티에 의한 효과로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런 항체라는 것은 이런 치료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진단에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보통 PCR 기법으로 하는 분자 진단 이외에도 항체를 이용하는 것을 보통 면역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빠르고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진단들이 이런 항체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라는 그런 분자 자체는 실제로 여러 가지로 다 응용이 가능한 상당히 다재다능한 그런 몰리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용 항체는 현재 시장성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다양하고 빠르게 이제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용 항체 분야는 상당히 전망이 유망한 그런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네, 예, 저희 질문을 지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제가 손을 쏙 빼놓고 실시간 질문도 안 보고 듣고 있었어요. 되게 많은 중간중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이게 보면서 얘기하고 저희 사전 질문으로도 온 것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저희 예전에 받아놨던 저기 사전 질문부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애플민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내 몸의 항체를 늘리기 위한 생활 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되게 요즘에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항체가 좀 많아야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신 질문 같아요. 네.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를 늘리기 위한 생활 태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만 항체가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가장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보통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시는 것 자체가 가장 항체를 늘리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모든 거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선 실시간 질문에서 나온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첫 번째 고승진님 질문은 저희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TSL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항체 중에 침입한 생물과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라고 하는데요. 이건 항체 특성인 네. 그건 게 있나요? 네,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레퍼토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세균과 결합하는 항체도 일부분 존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우리 몸 안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항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와 결합하는 그런 항체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B라는 또 다른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작용하는 그런 항체들도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어 기전들은 항상 우리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항원이 나노님께서 해주셨는데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항체 결합 부분도 변화가 필요한가요? 라고 해서 이거는 네.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 특히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사스코브2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변이체들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항체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항체가 하나의 에피톱을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이체들도 인지를 할 수 있는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항체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에피톱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개발하는 개발자가 여러 가지 변이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비교 분석을 좀 해가면서 가장 넓은 범위의 변이체까지도 효능이 있는 그런 항체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형태를 막 바꿔도 그 바뀌어지지 않는 부위를 타겟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RBD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에 돌연변이를 많이 유도를 하게 되면 이 에피톱이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항체의 결합 부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단클론 항체 형태가 아닌 이중항체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다중투기적인 그러니까 같은 항원이라 하더라도 여러 부위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항체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데저트 우즈님께서 하신 건데 보험 가입할 때 표적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항암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제 기존에 있던 항암 치료와 표적 항암 치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셨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분자 화합물 그러니까 화학제제를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치료를 많이 해왔었고요.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치료용 항체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어떤 그 항체라는 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항원에 대해서 높은 친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적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항체를 이용해서 표적 항암 치료가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부작용이 훨씬 더 완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타겟 세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세포만을 표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작용은 정상세포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완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만들어진 챙이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항체가 항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몸속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치료용 항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암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암에서는 더 과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용 항체를 아무리 그 항원에 대해서 높은 친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선별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세포에서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화학제제보다는 훨씬 더 적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식약처에서 이런 의약품을 선정을 할 때 부작용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우리가 그 매니저블 한 정도의 레벨인지 아닌지 정도를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긴 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 항체, 치료용 항체 개발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10년에서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항체를 개발하는 데 주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CRO나 CMO라고 해서 항체를 대량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항체의 여러 가지 분석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기간들이 계속적으로 줄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은 10년 정도 현재는 10년 정도인데요. 이제 코로나 항체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빠르게 식약처에서 허가를 시켜주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빨리. 예.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긴 네. 지금 2년 동안 네. 있었는데 벌써 이제 치료 제가 나오고 하니까 그렇군요. 그다음에 어디 보자. 항체가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치료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구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네 아까 네네.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 코로나, 그러니까 COVID-19 같은 경우에는 SARS-CoV-2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바이러스의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숙주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ACE2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러한 가장 ACE2하고 결합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위가 RBD라고 하는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하는 부위가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치료용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RBD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장 특이성이 높은 그런 항체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형태로 개발이 되는 것을 단클론 항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제노론이나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단클론 항체 형태로 현재 임상 실험이 끝나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중 항체나 이런 다중 투기적인 항체들이 현재 그 연구용에서는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중 항체는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홍님은 아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왠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분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항원항체 반응하면은 이제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말하는 항체 응집 반응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그러니까 비슷한 건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원항체 반응은 이제 그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혈액형 같은 경우는 응집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렇게, 응집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항원항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보통 이런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백혈구의 수가 증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백혈구가 분비를 하고 있는 어떠한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함으로써 실제 그러니까 항원항체 반응이 이제 잘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내려가서 그 단일 코론 항체 그 휴미라의 뭐 한계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용 항체 한계점?
사실은 이게 보통 저희가 어떤 치료용 항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사람마다 개인적인 유전자는 동일하지만 사람들마다 이제 실제 개인적인 차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한테는 한번 투여를 해도 효과가 아주 우수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적인 차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한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치료용 항체들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을 장기간 맞게 되면 보통 이제 암 치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면역 질환도 마찬가지고 장기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내성이라고 하는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예를 들면 휴미라를 맞았던 환자가 이런 휴미라에 대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쪽에 아니면 좀더 내려가 보시면 자, 저기 굉장히 긴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내려갈까요? 네. 어디 보자. 혹시 본인님이 기존 바이러스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 개발은 기존 것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만일 어떤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단백질의 서열이 보통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특이적인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근데 그렇게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냐면 하나의 항체를 개발을 했을 때 A라는 것과 B라는 것, 그리고 변이체도 CD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억제를 해줄 수 있는 항체를 만들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과 많은 인력과 그다음에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성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변이가 있으면 변이에 대한 특이적인 그런 항체들을 만들고 A라는 거에 특이적인 거, B라는 거에 특이적인 거 이렇게 만들면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의 그 항체가 여러 바이러스 변이에도 작동을 하고 있는지 억제를 할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체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중항체를 사용할 때 T세포를 암세포로 분리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이중항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에피톱이 아닌 두 개의 에피톱, 그러니까 항원을 인지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팔이 그러니까 두 가지 항원을 잡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항원을 잡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T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을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항체를 우리 체내에 넣어주게 되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항체 포맷을 만들어서 우리가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 근처에 T세포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 T세포가 활성화돼서 T세포가 예를 들면 어떤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사멸을 유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항체를 이용해서 T세포를 끌어당겨주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T셀 인게이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의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는데요. 교수님, 네. 오늘 이렇게 강연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익숙하지는 않았는데 학생들의 여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생기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강연해주신 이성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요과학 강연에서는 만족도 조사, 수강 인증 과정, 후기 이벤트 작성 등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요과학 강연은 다다음 주 토요일 9월 11일 헨젤, 레터, 아르키데메데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 네.